그 에칭가스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북한에 네. 흘러 들어가서 네. 그것들이 그 어떤 비핵화라든가 네. 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기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안보상의 문제가 커서 맞습니다. 일본이 예. 제재를 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입니까? 그럼 그동안은 그것이 왜첫안한 번째예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는 했죠.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아주 협력해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아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환적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이렇게 예, 감시하는 그렇죠. 네, 데 있어서 모든 자유주의 국가가 협력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협조를 안 있는 하고 있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원래 한국이 자국의 안전보장 문제로서 원래 확실하게 규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 규제해서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이렇게 명확히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큰 직접적인 비핵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핵 문제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 지금 인질상태가 돼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전보장 문제를 더 엄격히 하고 이렇게 환적이라든가 북한 견제 체제에 대해서도 네. 확실히 감시를 했어야 된다 써야 된다.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네. 이제 그 미북 사이에서 그 중개자 역할을 이렇게 중개자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서 빠지지 않도록 아주 온갖 힘을 써왔다. 그런 상태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출 당사국인 일본이 이것을 엄격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그거를 안 하고 있고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도입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WTO 협정에 위반돼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아,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WTO에 절대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네. 모든 해석에서 말씀하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글쎄, 뭐,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만약 경우에 일본이 네. 한국을 그동안 우대해줘서 네. 특별 우대를 해줘서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가 화이트리스트에 뺀 것을 가지고 WTO에서 좀그 제재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역사 문제가 징용권 문제가 이 직접적인 이유라는 오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 국내 여론 중에서도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언론들이 그것을 보복 처치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언론도 일본 국내에도 사실은 많이 예, 있습니다만은 있군요. 이것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벗어난 거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안보 문제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에는 깜짝도 못하다가 네. 일본하고는 좀 많이 싸우려고 그러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드 배치 때문에 그 보복했잖아요. 그때는 뭐 중국산 불매운동 이런 거 없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또 일본 뭐 물론 뭐 불매운동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조금 한국인들은 정말 근데 그 한국인들이 아니라 그런 걸 대체로 하는 사람들은 평양에 충성하고, 좌파들이 그거를 또 이유 삼아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평양에 좀 확산시키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좌파들이 다 요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막 떠들면 한국의 여론이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역사 문제로 또 바꿔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 이슈를 또 이용하고, 맞습니다. 또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한국이 참 불리한 게
언론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막 맨날 떠들면 한국은 맨 다 좌파들만 살고 있고 한국은 다 평양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중국하고 친하는 인간들만 다 살고 있는 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것을 일본에도 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또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 올바른 관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아주 그 양식이 있는 그 그런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란 TV라도 좀 많이 좀 전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유튜브까지도 문재인 정권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네. 아니 이게 무슨 우리는 지금 두 달째 네. 계속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데요. 아니, 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너무 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나가고 두 달째 그 6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는 계속 빠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 유튜브 코리아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계속 빠지냐 말이죠. 다른 매체에서도 아주 그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우리 거를 보려고 했더니 네. 막 조금 나오다가 딴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방해 책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도 알리고 미국에도 알리고 대한민국에도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다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이게 언론 장악이 된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그 자세하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 무토 대사가 또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네.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 측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일본 측 태도에도 문제가 네네, 있다. 네. 아,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G20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 아베 총리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아주 그 공감대를 이루었던 G20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G20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아주 강한 조치를 내렸다. 아, 갑자기. 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이거를 뒷돈수를 맞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G20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으면서 문제 그도 안 만나졌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예. 아, 근데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을 무토 대사도 그러네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G20에서 네, 네. 아. 한국은 왜 이렇게 하냐? 네네. 이거를 확실하게 찍고 네네. 이렇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당신네들을 네. 좀 이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G20 갔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고 네. 만나려고 문재인이 안 만난 거예요. 아베가 안 만나준 거예요. 안 만나준 걸로 예, 압니다. 예예 예.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띠똥스를 때리기보다는 당당하게 만나서 직접적으로 전면으로 때렸어야 좀 또 그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겠는가. 아니, 예, 예. 아베 총리께서는 또 네. 세계 면전에서 네. 망신을 주면. 지나치다고 네, 네, 생각을 해서 그러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그게 일본식이 뭐 예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서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손따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약간 복잡한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은 좀 이해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힘을 행사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네.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네. 분들은 좀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죠. 네네네. 네, 네. 그렇지만 네. 속으로는 아주 안 좋으면서도. 네네. 네. 그게 뭐 예의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국제 외교상의 예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게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안 하죠. 네,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이천도 하면은.
이제 헤아려 주겠지. 2000도 하면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방법을 쓰는데요. 그것이 하나도 효과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도 강력한 제재 강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모를까요?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많이 드셨는데 아직도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휴가소를 가든지 유치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또 전태사님께서는 문재인 문제라는 용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전면으로 아베 총리는 이렇게 그 맞서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본으로서는 또 한국 국민들에게 대한 배려, 그러니까 국민 민심에 대한 그런 국민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일적이 되지 않도록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과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 무토 대사께서 이게 쓴 책이죠.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 책 제목도 이렇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친 친북관 그리고 좌파 성향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대사로 계시면서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책은 그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견정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가슴 아프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네. 그 무토 대사님께서 지금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주신 건가요? 네,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봐야 되는데 당신이 이거를 빨리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지. 맞습니다. 더 이야기 없습니까? 네, 하여튼 한국하고 일본은 그 아주 오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두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면에서 뭐 이념적으로나 뭐 안보상 뭐 모든 면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함께 가야 돼요. 일본은 가까워져야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일본이 공산화되면 한국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동남아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동안 사회주의 했잖아요. 중국 사회주의 뭐. 야, 그게 다 아주 다 덜 떨어진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 동남아 국가에서 그래도 선진국이 어디예요?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두 나라가 이 다정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상부상조하면서 가야지. 한국이 아프면 일본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일본이 아프면 한국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들어서 정권 잡자마자 막 뭐 반일 감정만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토착 외군이 뭐니 이런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고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무토 대사가 한국 국민분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게 이 원인이 그런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문 정권의 독선적인 자세,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을 무시한 정책의 이게 원인이 있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널리 널리 이해를 하셔서 네. 그래서 문재인 좋겠다. 정권에 네. 항의를 하든지 네. 문재인 정권을 빨리 뭐 중단시키든지 네. 하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일본에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일본에도.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시장 경제 국가들은 이게 서로가 분업이고 협업이기 때문에 그 서로에게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아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되어서 예, 억지로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법농단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전 정권이 그 이루어낸 어떤 외교적인 성과들을 다 걸레 조각으로 만들고 자신의 독선을 가지고 지금 이웃나라하고 지나치게 대치를 하면서 반대편으로는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물질들을 그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의혹까지 사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누가 힘들어요? 국민이 힘들고 기업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뭔 부회장의 뭔 죄가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대만으로 지금 오랜데 지금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서 어떡할 거예요? 예?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도 시원하다는 그 속담대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굶어 죽기를 원하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정말 좀 가슴에 손을 대고 좀 반성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바라보시고 네. 예, 조금 예, 전쟁을 규제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해란 TV.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종도 눌러주셔서 알람이 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이해란 TV를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이 지킬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코리아가 예. 이해란 TV에 대한 아주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한 1개월 반 사이에 2만 명 구독자를 확보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2월 달부터 1년 내내 2만 명에서 멈추지 2만 명에서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그렇습니다. 6월 초하는 날부터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는데요. 예. 그래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유튜브 코리아에 항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보고 왜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장악당한, 언론이 평양에 충성하는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평양의 저 공산주의 왕조 집단과 봉건 왕조 집단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왕조 집단에 충성하려는 그 대한민국의 녹을 먹으면서 평양의 쓰레기들에게 충성하는 그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예, 예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 예, 많은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정말 대한민국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시는 나타나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